현재 2024 KBO 프로야구 정규 시즌이 절반 넘게 소화를 한 가운데 2024년 KBO 신인왕 후보도 점점 윤곽을 드러내며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인왕 후보군 중에서 최강여구 출신 선수들의 신인왕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목은 지난 2024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4라운드 1번 전체 31순위로 한화 이글스의 지명을 받아 계약금 8천만 원을 받고 프로야구에 입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9일 대수비로 1군 데뷔전을 치렀으며 이후 한화의 주전 유격수인 하주석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하자 황영목에게 기회가 주어졌고 황영목은 간절함과 도끼로 이 기회를 제대로 살리게 됩니다. 공수 모두에서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며 뛰어난 성적을 올리고 있는 황영목. 현재 그의 성적을 살펴보면 팀이 78경기를 소화한 가운데 황영목은 60게임에 나와 180타수 57안타, 3홈런 24타점 27득점, 타율 3할 1푼 7리를 기록하고 있으며 주전 유격수 하주석의 복귀 이후에도 그는 유격수에서 2루수로 포지션을 옮기며 꾸준히 경기에 출전하고 있는데요. 정규 시즌이 끝날 때까지 두 자릿수 홈런과 도루, 3할 이상의 타율을 기록한다면 강력한 신인왕 후보가 될 것 같습니다. 고영우는 지난 2024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4라운드 전체 39순위로 키움 히어로즈에 지명을 받아 계약금 7천만 원을 받고 프로야구에 입문을 하였으며 이후 지난 3월 23일 기아 타이거즈와의 개막전에서 대수비로 출전하여 1군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는 경기 출전 횟수가 점점 늘었고 현재까지 2군에 가는 일이 없이 꾸준히 1군 무대에서 활약하며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고영우의 현재까지 성적을 보면 키움 히어로즈가 현재까지 77경기를 소화한 가운데 고영우는 52경기에 출전하여 140타수 43안타, 0홈런 0도루, 18타점 13득점, 타율 3할 7리를 기록 중이며 현재에도 선발 출전 또는 대타로 꾸준히 경기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같은 최강야구 출신인 황영목보다는 모든 성적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나 아직 정규 시즌이 절반 정도 남았고 거기다 고영우의 수비 능력만큼은 많은 인정을 받고 있어서 후반기에 좀 더 성적을 끌어올린다면 신인왕 후보로 거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키움에서 뛰고 있는 최강여구 출신 원성준은 지난 6월 6일 1군에 등록되어 1군 데뷔 첫 타석부터 안타를 쳤으며 다음 날에 결승 3점 홈런을 치는 등 강렬한 첫인상을 남겼지만 이후 점점 타격감이 하락하게 되었고 그러다 대타로 출전하는 경기가 많아지더니 결국 6월 23일부로 다시 2군행을 통보받게 됩니다. 하지만 야구팬들은 원성준에게 정말 많은 응원을 해주고 있으니 다시 1군에 올라와서 좋은 성적을 내리라 믿습니다.